자, 이 즉위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세력에게 이 위협을 받고 있었던 정조. 정조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믿을 수 있는 내 사람, 바로 측근 세력이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자, 과연 정조는 이런 자신의 측근들을 어떤 방법으로 모았을까요? 뭐냐면요, 정조가 즉위한 해에 특별한 건물을 짓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서 자신의 측근들을 모으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이곳입니다. 예쁘다.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네. 너무 멋있다. 자, 여기는요, 지금의 창덕궁. 그 창덕궁 안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이 정조의 정책을 이야기할 때는 뭐 반드시 나오는 건물이에요. 왕실 도서관으로 지어졌던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규장각은요, 1776년 정조가 다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정조는 이렇게 다시 세운 규장각에서 정책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조는 왜 학문을 연구하는 규장각에서 특별한 세력을 키운 것일까요? 바로 똑똑한 인재를 직접 뽑아가지고 자신을 도울 신하로 키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중에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조하면 뭐 꼭 함께 등장하는 인물! 정약용. 맞습니다. 정약용.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 정약용입니다. 자, 정조는요, 정말 이렇게 신하들을 양성하는 일에 정말 의욕이 넘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뽑은 신하들에게 불시의 시험을 내기도 했고요. 만약 왕이 내린 시험 문제를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와 약조한 것을 해내지 못했으니 유배 보낼 것이다. 끌고 오너라. 연못에 배를 띄워가지고 이 작은 섬에 유배를 가거라. 아주 위트 넘치는 네, 그런 벌칙이었던 거죠. 네. 아, 그렇게 정조는요, 자신과 정치를 이끌 정치 세력을 키울 곳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뭘까요? 아, 그러면 경호가 더 세야죠. 호위무사. 무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자, 연이은 살해 위협과 암살로부터 네, 자신을 지켜줄 장용영이라는 친위 군대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정조는요, 자신을 믿고 따를 측근 세력을 차근차근 키워 나갑니다. 와, 정말 이 10여 년간 꾸준히 일궈낸 왕권 강화 정책으로 이제 정조의 왕권은 튼튼한 뿌리를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던 1789년 7월 11일 조정의 대신들이 당황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조가 한 신하의 상소를 읽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왜요? 왜? 경들의 아름을 들으니 가슴이 막히고 숨이 가빠지는 것을 스스로 금할 수 없다. 갑자기 말을 하기가 어려우니 계속 진단하지 말고 나의 기운이 조금 내리기를 기다리라. 정조는 상소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하던 말을 잊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 보고 좀만 기다려라. 아, 대체 무슨 내용의 상소였을까요? 어떤 내용이지? 오늘 이야기의 그 맥은 계속 이어집니다. 기승전 이분이십니다. 아,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아버지가 왜?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세자의 무덤 자리가 좋지 않으니까.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 이 내용이 여기 담겨 있었던 거예요. 와, 근데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네요. 맞아요. 그런가 봐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 사도세자의 그 무덤을 옮기는 게 뭐 신하가 약간 상소를 올릴 정도로 좀 뭔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자, 왜냐면 이 상소에는요,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옮겨야 합니다. 이유? 바로 당시 정조에게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 아들이 아직 없었습니다. 없어요. 이거 심각하죠. 심각하죠. 이때 정조의 나이가 37살이에요. 아이고, 나이가 있네. 자, 그런데 이 신하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 자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조에게 후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무덤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야, 아버지의 그 무덤을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가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완벽한 명분을 딱 실어갖고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와, 안성맞춤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엔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습니다. 어? 반전이요? 네. 어떤? 사실 이 신하의 상소 내용과 상소를 올린 그 시기 모두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설마 정조? 정조입니다. 어? 에? 어? 본인이 본인한테 올린 거예요? 그렇죠. 반전이죠. 네. 정조는요, 아버지의 무덤을 늘 불만족스럽게 여겼죠. 그래서 아버지의 무덤 옮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 아버지 무덤 옮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나오는 소리 뭐예요? 아니대옵니다. 이거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정조는요, 자신과 친인척 관계였던 신하와 이 고민을 나눕니다. 그리곤 정조와 신하가 말을 맞춥니다. 너 내일 상소 써갖고 준비된 대로 약속대로 회의장에서 상소 올려. 그럼 내가 눈물 흘릴게. 한마디로 정조의 각본이었습니다. 각본이었다. 정조는 신하들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거를 밀찰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사도세자의 무덤은 과연 어디로 옮겼을까요? 자, 정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뜻은 이미 수원으로 결정했다. 수원? 네. 조선의 많은 장소 중에 왜 콕 집어서 수원으로 정했을까요? 명당을 고르는 기준, 바로 풍수지리. 오. 자, 아버지의 무덤을 옮길 터로 여주, 광릉, 용인 등 많은 곳이 후보에 있었는데요. 정조는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퇴짜를 놓습니다. 그러다니 전국 명당 중 가장 명당이라는 수원을 고른 겁니다. 수원. 자, 정조의 계획 잘 진행됐을까요? 네, 잘 진행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딱 하나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무덤이 들어설 명당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좋아하고 살고 있는 공간이겠네요. 명당인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정조 어떻게 했을까요? 재개발. 맞습니다. 네. 땅 보상. 옮겨주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집을 주고. 맞습니다. 맞아요. 재개발. 재개발이에요. 주민들의 토지를 후한 값에 사주면서요, 인근 마을로 이주하도록 도와줍니다. 똑같네. 재개발. 똑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조는요, 조선 제일 명당의 아버지를 모심으로써 지난날 하지 못한 효를 다하고 아버지의 명예도 천천히 회복시킬 계획을 모두 수립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조는 영조와
분명히 한 가지 약속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아버지를 왕으로 추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강하게 안 한다. 얘기했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은 세자의 격식에 맞는 무덤으로 지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조는요. 왕릉에 버금가는 그런 규모로 짓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아버지 그 관 안에 왕의 관에만 허락된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동서남북 그러신 이걸 그려놓습니다. 오. 그리고요. 세자의 무덤에는 잘 두르지 않는 병풍석도 두릅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문인석과 함께 왕과 왕비의 능에만 허락된 무인석도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세자의 무덤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도세자의 무덤은요. 일반 왕실의 무덤과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현륭원. 바로 여기가 지금 사도세자가 누워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영릉입니다. 세종대왕릉입니다.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잘 보면 보일 텐데. 아, 조나단. 그 위치가 그러니까 그대로 쭉 가서 바로 있거든요. 무덤이. 그래요. 이렇게 네. 딱 직선으로. 이렇게. 근데 네. 현륭원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좀 비껴가 있어요. 와, 맞습니다. 뭐냐면 사도세자가 어디서 돌아가셨죠? 뒤주. 뒤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무덤에서만이라도 자신의 아버지가 갑갑하지 않았으면 좀 앞에 뻥 뚫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정조가 이 정자각의 방향을 틀어서 지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역사상 최고의 효자. 그러니까. 자, 드디어 이렇게 완성된 사도세자의 새로운 무덤. 자, 그런데요. 이 무덤을 옮기고 나서 정조가 아들을 얻습니다. 와. 실제로? 네. 와. 자, 이렇게 새롭게 완성된 아버지의 무덤을 쫙 둘러봤더니 정조는요. 또 다음 스텝, 또 다음 단계를 또 생각합니다. 자,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위한 게 또 있나요? 네. 아버지를 위해서? 네. 아버지를 위해서 궁을 짓겠다. 그렇죠. 응? 그렇죠. 바로 성을 짓겠다. 아버지를 위해서? 네, 맞습니다. 아버지의 이 무덤이 있는 이 지역,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지어야겠다. 그리고 그 뜻을 담아 만들어진 것이 바로 수원화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 지은 게 화성이에요. 네, 맞습니다. 1794년 첫 삽을 떴고요. 약 3년여 만에 수원 화성이 완성되죠. 그리고 성 안에는요. 마을과 시장이 들어섰고요. 수원은 어느새 상인과 곡식이 넘치는 조선 제2의 도시로 크게 성장합니다. 자, 정조는요, 과연 이것으로 만족했을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바로 정조의 최종 목표는 아버지를 왕으로 추승하는 겁니다. 자,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조의 아들 순조가 왕이 되어서 정조관인 순조가 네. 사도세자를 왕으로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조 약속했죠.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대신 나의 아들. 너무 똑똑하다. 진짜. 그죠. 정조는 아들이 15살이 되는 해에 왕위를 물려주고
그 순조가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승하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 효심이 얼마나 진짜 지극하면 정말로 그렇죠. 정조는 아버지의 추승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조는 원하는 대로 아버지를 왕으로 올릴 수 있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병을 앓다가 세상을 뜬 겁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결국 정조의 권능은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 육릉 옆에 마련됩니다. 이렇게 정조는 아버지 곁에서 불꽃 같은 생을 마무리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꿈을 담아 만든 수원에는 이렇게 평생에 걸친 아버지를 향한 정조의 사랑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정조는요 정말 효성이 지극한 효자였고요 아주 영리한 군주였습니다. 정조의 죽음 이후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조선의 백성들은 선대왕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을 자랑스러워한다.